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유능하되 청렴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존재 이유는 민생이고 지금 정치는 이 본연의 정치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사건입니다. 파도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에 칼춤 소리만 요란합니다.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검찰 엘리트 특권층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아서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추가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유동규와 남욱이 이재명이 우리 사이 거래를 알면 안 된다. 이 다 잘린다. 큰일 난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일 다 끝난 다음에 저의 대선 자금을 제 주변 사람한테 줬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얘기였습니까? 아무리 털어도 먼지 쫓아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 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보수 정부와 맞부딪히면서 제가 살아남았던 유일한 길, 유능하되 청렴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안 기후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에 대한 실체 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주었던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허위 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검으로 공정하게 실체를 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때린다고 탄압한다고 정부 여당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때린다고 해서 정부 여당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제 정치 보복의 시간 끝내고 민생의 시간을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